올 것이 왔다. 어휘의 모든 것. 어휘 끝판왕 강좌. 대한민국 어휘 교과서 MD 복화 수능 강의를 설명해 드리려고 여기 섰습니다. 저는 영어 가르치는 안태근입니다. 자, 먼저 이 강의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어휘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외국어를 공부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그 외국어를 모국어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걸 번역이라고 하죠. 그리고 번역한 내용을 머릿속에서 이해하는 해석의 단계를 거쳐서 논리적인 사고력까지 추가가 되면은 우리가 어떤 독해 문제든 논리 완성 문제든 빈칸 완성 문제든 정확히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영어 공부의 가장 시작은 언어의 시작은 항상 어휘여야 합니다. 어휘가 중요하다는 거 사실 누구나 하는 말이며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로 어휘를 그렇게 중요하게 가르쳐 왔을까요? 지금 이 얘기는 학생분들, 이 강의를 듣는 학생분들뿐만이 아니라 또한 자녀를 둔 학부모 여러분들 그리고 제 동료 강사들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어휘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말만 하면서 어휘를 학생들에게 짐으로 떠넘기고 있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휘를 가르친 게 아니라 어휘를 시켜오지는 않았을까요? 학생들은 그저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어휘를 외웠던 건 아닐까요? 그 당일날 100개, 200개 외우면 뭐합니까?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며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든 학원이든 어떤 수업을 듣든지 간에 어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는 경우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단편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저는 지금 대치동에서 토플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리고 이 메가스터디라는 회사의 편입학원이죠. 메가편입학원, 메가김영편입학원이라는 데서 대학생들의 편입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평창동에서는 고등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엠베스트에서 중학생 여러분들에게 인터넷 강의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 영역을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좀 더 멀리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중학교 3년만 영어 공부할 거 아닙니다. 적어도 6년, 그리고 길게는 10년 이상을 영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중학교 내신에 이 단어가 이런 뜻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언어에 대한, 영어 단어에 대한 이미지를 정확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지금 대학생들도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학생들에게 by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니? 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거 BPP 뒤에 나오는 by요? 뭐뭐에 의해서란 뜻인데요.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인지하셨습니까? 자, 전치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공간적인 의미에서 시간적인 의미와 추상적인 의미로 발전한 뒤에 기능적인 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by라는 단어의 공간적인 의미, 시간적인 의미, 이 모든 것을 얘기하지 않고 바로 뛰어넘어서 기능적인 면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by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은 문법책의 수동태라는 파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아, BPP 뒤에 by 뭐뭐에 의하여라고 번역했지? 독해할 때 a house by the river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이게 강 바로 옆에 있는 집이란 뜻이에요. by는 바로 옆에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적인 의미를 배우지를 않으니까 강에 의하여 집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단 말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그리고 이 by의 공간적인 구체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bystander, byproducts, abide by 이런 표현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이 그냥 매번 새롭게 암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문법이 중요한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우선시돼야 될 건 어휘입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 공부의 시작인 어휘와 어휘가 가지고 있는 어법, 이것을 철저하게 공부시키는 것이 이 강의의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엠베스트에서 강의를 할 때도 문법 강좌를 하나 찍을 때마다 그 레벨에 맞는 어휘 강좌를 하나씩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분명히 다른 강사의 커리큘럼하고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다른 분들은 문법이 훨씬 더 많죠. 저는 지금 문법 강의 4개, 어휘 강의 정확히 4개입니다.
그리고 제 어휘 강의의 가장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강의가 지금 이 MD 복화 수능이라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 수업을 재밌게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강의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일 거예요. 자,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어휘만큼은 완벽하게 끝내드리려고 합니다. 어휘가 완벽해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문법적인 측면이나 논리적인 사고력을 곁들인 독해 문제를 푸는데 전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습니다. 책 한 권 자체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볼 책이에요. 바로 이 책, MD 복화 수능이라는 책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만나봤겠지만 고등학교 때도 계속 3회독, 5회독 이 정도까지 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좋은 책 하나를 선정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단권화가 중요해요. 지금 이 MD 복화 수능이라는 책은 분명히 두꺼운 책이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3년 정도 볼 책이니까 투자하는데 아끼지 마시고요. 제 강의도 지금 덩치가 되게 크지만 이거 하나만으로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어휘 암기할 시간이 싹 사라져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시간적으로 엄청난 효율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MD 복화 수능이라는 책과 제 강의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것이 장점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어휘 강의를 매번 할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뼈대가 바로 어원 중심의 학습법입니다. 물론 저는 이미지도 사용하고 랩도 사용하고 그리고 말장난 연상법도 사용하고 펀치라인이나 예문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가장 뼈대가 되는 건 어원 중심의 학습이에요. 제 어휘 강의 핵심이. 이게 다른 강의랑의 차이점이에요. 그냥 어휘의 뜻만 얘기하거나 어휘의 사용법만을 얘기하는 강좌라면 제가 이렇게 힘주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과학적인 어휘 학습법이며 하나하나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물로 단어를 한꺼번에 잡는 느낌이에요. 낚시하듯이 한 단어씩 잡아 올리는 느낌이 아니라 그물로 여러 단어들을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느낌이며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연결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그게 바로 어원학습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다이어. 자, 이 다이어 자체를 꼭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독해에서 다이어를 외우면 여러분들 뭐 어휘가 망가져요.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어휘책에서 단어를 만나기 전에 독해 문제를 풀면서 단어를 만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 경우에 따로 여러분들이 단어들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이어라는 건 뜻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의미하고 기본 어휘일수록 중학교 단어, 고등학교 단어일수록 다이어가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토익, 편입, 토플, SAT나 GRE 이런 시험을 칠 때 나오는 어려운 단어들은 다이어가 많이 없어요. 하지만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단어들은 다이어가 절반 이상입니다. 이걸 독해를 통해서 공부하게 되면 그 컨텍스트에 있는 내용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이 독해 지문에선 해석됐는데 다른 예문에 나오면 못 읽어. 그러면 계속 뜻을 추가하면서 계속 단어들을 외워가잖아요. 이러면서 어휘가 망가지는 거예요. 어휘의 하나의 핵심적인 의미는 잡지 못하고 그냥 그 글에 나오는 의역된 표현만을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혀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이어를 하나의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가장 코어 미닝을 먼저 잡고 그걸 확산시켜 나갈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다이어를 하는 것도 독해를 위한 건데 이 책은 역시 독해를 위한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주제별 어휘 학습으로 독해 실력을 향상시켜드리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주제별로, 그러니까 독해에 이런 주제가 나왔을 때 이런 관련된 단어들이 따라 나온다라는 걸 같은 챕터에서 배우는 거예요. 독해에서 정말 상당히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어의 뜻만이 아니라 어법까지 확실히 정리해드리는 강의가 될 겁니다. 지금 어법이라고 하는 걸 중학생 여러분들은 되게 심각하지 않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제 얘기가 뭔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방 고등학생 돼가지고 모의고사 치고 수능 칠 거란 말이죠. 그때는요, 어법 문제가 50%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틀을 얘기하는 문법 문제는 잘 안 나와요.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어법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문법 책에서 전부 다 관용어구, 예외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전혀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어휘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휘의 의미를 잡아가며 어법이 생겨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능을 위하여, 나중에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를 치기 위하여 어법까지 확실히 끝내드릴 겁니다. 나중에 고3 돼가지고 어법책 따로 사가지고 공부할 필요 없게 만들어드릴 거예요. 그때 하면 늦어요, 여러분. 지금 어휘 하시면서 다 끝내버리셔야 돼요. 자,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가장 핵심이 어원학습이라고 그랬는데, 어원학습은 확장성이에요. 확장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하나 낚시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단어들을 그물로 잡아 올리는 느낌입니다. 자,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의 어근을 가져왔습니다. Specs, spec, 보다 보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어근이에요. 자, 그러면은 spectacular, 지금 보다라는 어원이 있죠. 우리가 볼거리가 많은 영화를 spectacular 하다고 합니다. 볼거리가 많은 걸 장관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expect, 발음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x라는 발음과 spect라는 발음에서 s 발음이 겹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s가 탈락되고 pct만 붙어있는 거예요. 자, expect는 밖을 본다는 겁니다. ex가 바깥쪽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한 7시에서 8시쯤 퇴근하셨어요. 그때 되면 항상 이렇게 창가에 이렇게 서가지고, 아버지 언제 오시지? 아버지가 오실 때마다 붕어빵이나 아니면은 막 치킨 같은 거 사오셨거든요. 아, 뭐 사오시려나? 이렇게 아버지를 기다리고 또 뭘 사올지 기대하곤 했어요. 창밖을 보면서. 그게 바로 expect입니다. expect는 기다리다 혹은 기대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자, 그리고 prospect, PRO는 앞으로란 뜻이에요. 그럼 보다에다가 앞으로를 붙이니까 앞으로 보이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딱 멀리 바라볼 때 보이는 그 모습, 그리고 미래,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면 그 보이는 모습, 그런 걸 우리가 전망, 예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conspicuous, 어렵죠? 이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정도 수준의 단어예요. 근데요, 지금 우리가 spec, 이게 spec으로 바뀌고 보이다란 어원인 걸 알고 있으니까 con은 모두 다 spec, 보이다, ous, 형용사, 전미어. 그러면 모두 다 보이는, 저 사람 모두 다 보여요. 눈에 띄네요. 자, 이런 어려운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무런 끊어읽기를 하지 않고 접두어 어근을 끊지 않고 통째로 보게 되면요, 우리 학생들 이거 부담스러워합니다. 단어, 영어 단어를 이해한다는 건 어원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inspect 보세요. IN 안쪽 spect 보다. 안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저는 외국에서 살 때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집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 집을 빌려서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집주인께서 다음 주 월요일날 인스펙트 나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다음 주 월요일날 오셔가지고 내가 집을 잘 쓰고 있는지 집안 안쪽을 이렇게 둘러보세요. 그게 인스펙트 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겁니다. 내가 집을 망가뜨리지 않고 잘 쓰고 있는지 집주인이 인스펙트예요. 그게 룩인투예요. 안을 들여다보는 거니까요. 자, 어원을 학습한다는 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구동사가 자연스럽게 잡히게 돼요. 우리 학생들 구동사 수거 이거 정말 어렵다 그러거든요. 그건 단어를 이미 끊어읽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원학습의 중요점을 인지하시고 제 방식을 따라오세요. 자, 어원학습의 장점은 확장성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다이어 또한 어원학습을 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천천히 해보죠. with이라는 접두어는 back, 뒤쪽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미 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with를 거의 학생들이 함께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전치사 with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단어에 들어있는 구성요소인 접두어로서의 with는 back, 뒤쪽이라는 뜻이고요. 이걸 가르치는 강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주 중요한데도 말입니다. 자, 그럼 withstand라는 말은 뒤에서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버티면서. 그런 걸 우리는 저항하다, 견디다라고 해요. 자, 그럼 withdraw. 영어 좀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withdraw가 어떤 뜻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한국말을 떠올리셨나요? 어떤 사람은 인출하다, 또 어떤 사람은 취소하다, 철회하다 정도의 한국말을 떠올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 단어를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withdraw라는 말은 with가 뒤로란 뜻이고 draw가 끌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withdraw는 뒤로 끌다라고 얘기해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withdraw $100 from 우리 bank. 그럼 우리 은행으로부터
$100를 뒤로 끌었다. 그게 인출한 거예요. 집어넣는 건 입금하는 거고 뒤로 끄는 건 인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전쟁 관련된 지문인데 군대를 내보냈다가 질 것 같으니까 군대, troop, withdraw 뒤에 목적어가 군대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군대를 뒤로 끌었다. 그게 철수시켰다는 얘기예요. 후퇴시키다, 철수시키다. 그리고 내가 지난주에 내뱉은 말, 그 말을 withdraw, 뒤로 끌었다. 이렇게 하면은 취소하다, 철회하다가 됩니다. 결국 동사의 의미라는 건 목적어가 함께 있을 때만 우리가 정확히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원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뒤에 목적어를 보고 문장 안에서 읽어낼 줄 아는 힘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유연한 사고법이에요. 이걸 하나씩 이렇게 외우면은 withdraw, intro하다, withdraw, intro하다 다른 데서 애들 전혀 번역 못해요. 어원을 아시고 문장 안에서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야 독해가 정확하고 빨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휘가 망가지고 무너지는 거라 기초가 탄탄하지 못한데 어떻게 영어 공부를 앞으로 잘하겠어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withhold. 모르는 게 이제 전혀 없죠. with는 뒤쪽이라는 뜻이고 hold는 꽉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많은 뜻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많아요. withhold는 뜻이. 기본 어휘니까. 일단은 저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hold back. 얘랑 똑같은 말이다, 부동사로. 그러니까 with가 back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만이 hold back, 이게 withhold네, 이걸 알 수 있어요. 뒤에서 그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사장님이 저한테 야, 우리랑 재계약할지 말지 빨리 결정해. 근데 내가 결정을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결정을 뒤에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정을 보류하다예요, 보류하다. 자, 그리고 경찰이 와가지고 야, 너 주소가 어떻게 돼? 근데 내가 주소를 말하지 않고 주소를 뒤에서 꽉 잡고 있었어요. 그럼 주소를 말하지 않다, 정보를 주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눈물을 뒤에서 꽉 잡고 있었어요. 눈물을 참다, 억제하다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withhold를 이 하나 중에 주로 애들이 이걸로 외우더라고. 보류하다로. 다른 뜻으로도 엄청 많이 써요. 실제 최근 수능에서는 이걸로 나왔잖아요. 눈물을 참다가 나왔잖아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쓰는데 이걸 하나의 의미로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오류이고요. withhold와 holdback을 정확히 이미지화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어원이에요. 어원으로 다이어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어원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고 어원 중심으로 강의하는 저만이 다이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학생한테 부담을 심어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학생들은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그냥 1번 뜻만 외워야지? 그게 더 문제예요. 자, 제 강의는 어휘만 가르치는 강의가 아닙니다. 정확히 나눠보면 어휘 50, 독해 50이에요. 이 책은 독해를 가르치는데도 아주 효과적인 책입니다. 예문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걸 전부 다 해석해드립니다, 제가. 꼼꼼하게 정확히 해석하는 법을 알려드려요. 자, 어휘를 공부하며 어법을 같이 학습하고 그렇기 때문에 독해에서 정확히 적용되는 걸 웬만한 독해 문제집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가르쳐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번역만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번역을 한 뒤에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드린다고 했어요. shed가 눈물을 흘리다, 빛을 비추다라는 뜻인데 이 빛을 비추다에서 shed light on, 그럼 빛을 탁 비춘다는 말이죠. 이렇게 번역하는 건 그냥 번역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학생들이 모르는 어두운 부분에 제가 밝게 빛을 탁 떨어뜨려 준다는 건 이 부분이 다 보일 수 있게 자세히 설명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shed light on 뒤에 how to pronounce English words properly. 영어 단어를 적절히 발음하는 방법을 밝게 비추어 준다는 건 자세히 설명해 주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번역에서 해석까지 나아가는 과정까지를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 어휘책을 통해. 자,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해드립니다. 자, satire, 풍자라는 단어, 어휘를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예문에서 political satire, 그러니까 정치적인 풍자, 이렇게 번역이 됐죠. 정치적인 풍자가 created, 창조했다 라고 번역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오라? 뭘 창조했다는 거지? 모르겠죠. 그 다음 보세요. 그리고 expressed, 표현했다. 오, 근데 뭘 표현했다는 거지?
모르겠죠. 그럼 이건 동사가 아닌 거예요. 얘가 지금 동사가 아니니까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괄호를 여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서 후치 수식하고 있습니다. 과거 분사예요. 형용사에 불과합니다. 이걸 동사로 번역하면 안 돼요. 자, 제가 하는 거 잘 보세요. 정치적인 풍자, 창조했다가 아니라 창조된 풍자, 그리고 표현된 풍자예요. 그럼 이게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라는 걸 인지한 순간 set어에서 created로 넘어가면서 손은 괄호를 치고 있어야 되고 입은 추임새를 넣고 있어야 됩니다. 이 추임새를 넣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떤 추임새냐면 어떤 이거예요. 다시 한번요. 정치적인 풍자, 어떤 창조된, 표현된 풍자, 뭐에 의해서 political cartoonists and illustrators. 자, 그러니까 정치적인 카툰 그리는 사람들, 만화가, 그리고 또 만화 그리는 사람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 in a humorous way, 아주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창조된 그런 풍자가, 그리고 여기서 괄호를 닫아야 돼요. 왜요? 그 다음에 본동사가 나오니까요. 이게 이제 동사예요. 자, 그럼 이 정치적인 풍자가 can teach people,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About recent important political events. 사람들에게 최근에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 정치적인 풍자가. 그 얘를 지금 동사로 번역하면 안 되죠. 그죠?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좀 얘기해봤습니다. 이렇게 문장 구조 분석하는 걸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내용이라 좀 생소하실 텐데 한번 이해를 좀 시켜드릴게요. 제가 독해를 하는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건데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워드립니다. 왜? 어휘를 외웠지만 우리가 기계가 아니에요. 모르는 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를 할 줄 알아야만 모르는 단어의 뜻을 유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능에서는 빈칸 완성 문제, 논리 완성 문제라고 하죠.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어렵고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강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제가 지금부터 도와드릴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논리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그냥 순접 아니면 역접이에요. 지금 순접, 역접이란 말이 좀 어려우실 텐데 순접은 순방향으로 가는 거라 올바른 삼각형을 표시할 거고 역접은 역삼각형을 표시할 겁니다, 앞으로. 자, 실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더 편하니까 이걸 한번 보십시오. 그는 빈칸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그래서는 뭐예요? 얘는 순접이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는 빈칸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늘 선생님께 꾸지람 듣는다. 답은 뭐예요? 문제야. 꾸지람을 듣는 애 문제야. 이게 순접으로 흘러가니까. 자, 근데 그 빈칸은 충격적이게도 선생님께 꾸지람을 들었다. 답은 뭐예요? 모범생이에요. 이유는요? 충격적이게도라는 말이 역접의 구조를 만들어주니까요. 이 역삼각형 앞뒤로의 내용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꾸지람을 듣는 건 문제야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꾸지람을 안 듣는 모범생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충격적이게도라는 말 때문이에요. 이미 한국말로 논리적인 구조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인 구조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어요. 이미 제 수업 여기까지 따라오셨던 분들은 적어도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학생분들인데 그럼 한국말로는 논리적인 생각은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뛰어난 논리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걸 한 번만 한국말로 생각해 보시고 영어 문장에서 적용하시면 돼요. 조금 더 연습해 봅시다. 남을 위해 쓰는 돈이 100원도 아까워 했기 때문에 돈을 엄청 아까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인과관계 말이 어렵죠? 원인과 결과를 잡아주는 인과관계 그냥 순접이에요. 인과관계 순접입니다. 자, 그럼 100원도 아까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색한 구두세요. 100원도 아까워한다. 돈 안 쓰는 구두세요. 자, 근데 그는 놀랍게도 거액을 기부했다. 자, 지금 놀랍게도라든지 충격적이게도라는 말은 역접을 만든다 그랬죠. 그러면 거액을 기부하는 건 원래 누가 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부자가 거액을 기부하는 거예요. 순접으로 가면. 근데 지금 역접이잖아요. 그러면 거액을 기부 안 할 만한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바로 인색한 구두쇠가 되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연습해 봅시다. 이제 아예 문장이에요. 그는 항상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때문에가 나오면 순접. 열심히 일하니까 성실한 사람이구나. 두 번째, 그는 열심히 일하는 것 대신에, 대신에, 대신에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냈구나. 아, 대신에 앞뒤로가 뒤집어지는구나. 근데 이걸 영어식 어순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뭐뭐 대신에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콤마 차다 슬래시 슬래시 앞뒤로의 내용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걸 영어 문장으로 그대로 보시죠. Instead of가 뭐예요? Instead of 뭐뭐 하는 것 대신에. 그러니까 Instead of의 역삼각형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콤마 차자 슬래시 슬래시 앞뒤로의 내용이 뒤집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모를 거예요. 어려운 단어입니다. Per use가 고3 정도 수준의 단어예요. 그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슬래시 뒤쪽에 있는 말을 보세요. Skimp란 단어 알죠? Skimp는 대충 훑어본다는 뜻이에요. Scan, skim. 자, 그리고 brief, 간결한 이란 뜻인 거 알고요. Summary, 전체가 아니라 요약본이라는 걸 압니다. 그럼 간결한 요약본을 skim, 대충대충 훑어보는 거에 반대말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자세히 정독한다는 뜻이에요. 모르는 단어라도 이런 논리적인 사고력으로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실래요? Instead of perusing the newspaper, 신문을 자세히 정독하는 것 대신에 그녀는 어떻게 했죠? 대충대충 간략한 요약본을 빠르게 훑어본 거예요. 그죠? 자, 이런 논리적인 사고를 적용할 수만 있다면 문장에. 논리적인 사고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있는 거고 그걸 제가 적용하게 조금만 도와드리면 모르는 단어라도 유추하면서 독해의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강의하게 될 이 강의의 교재는 무엇인가? 뭐 제목도 그렇지만 MD 복합 수능이라는 그 교재 이름을 정확히 제가 지금 강의 이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제 이름을 걸고 하는 강의입니다. 저는 절대로 제가 부끄러운 책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고요.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는 책이고 지금 어원 중심으로 나와 있는 현재 이 시장에 나와 있는 책 중에 넘버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인정하는 책입니다. 가장 좋은 책이고요. 이 책 한 권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3년 내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공부하셔가지고 계속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계속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교재 어디서 사느냐? 뭐 인터넷 사시면 돼요. 위메프라든지 아니면 인터파크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책 제목을. 아니면 근처 가까운 어느 서점이든 가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들으실 때는요. 예습은 선택이고 복습은 필수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제 강의를 먼저 들어봐요. 그리고 태근이 강의를 그냥 듣기에는 내가 조금 뻑뻑하다 이런 느낌이 드시면 예습을 해주세요. 그런 분들은 예습을 해주세요. 근데 그냥 태근이 강의를 들어봤는데 아, 이거 그냥 듣기에도 좀 부담이 없네? 그러면 예습은 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학생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복습은 필수입니다. 제 강의를 듣고 꼭 복습은 해주세요. 대신 누적 복습은 안 하겠습니다. 누적 복습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계획을 달리 가겠습니다. 이 책은 약간 부피가 있는 책이라 60강까지예요. 누적 복습을 하다가 지치는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지 마시고 누적 복습 아예 포기하세요. 당일 것만 복습하세요. 수업 듣고 한 1시간 정도 혹은 30분 정도만 복습하세요. 그 정도만 하루하루 복습을 해나가시면서 우리의 목표는 뭐다? 마지막 장을 찍는 게 일단은 목표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세요. 앞으로. 그러니까 복습을 포기하시고 누적 복습을 포기하시고 회독수를 늘릴 겁니다. 적어도 3회독이고요.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보셔야 돼요. 5회독이나 7회독까지 가셔도 됩니다. 길게 시간을 보고 가세요. 지금 중3 학생분들이라면 저랑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이 책 한 권을 떼시고요. 60일 동안 떼시고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한 3, 4회독 정도를 더 추가하시면 완벽해집니다. 아시겠죠? 여러 번 돌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들을 때 예쁘게 필기 잘 해두세요. 알겠죠? 이게 완벽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어휘 교과서가 되어줄 겁니다. 그 외에 책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끝판왕 강좌라고 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이 이상의 어휘 강의를 찍을 생각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마지막이 되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자, 대한민국 어휘 교과서 MD 복화 수능 열심히 만들었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소개해드립니다. 본 강의에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약속드리죠. 자, 그러면 인사하고 마칠게요. 본 강의에서 뵙죠. Bye!